밤이 되면 출출할 때 떠오르는 야식 베스트 10. 여러분은 밤에 어떤 야식이 땡기나요? 10위는 탕수육입니다. 탕수육은 남녀노소 좋아하는 메뉴이죠. 겉바촉촉의 고기와 달콤한 소스, 찍먹과 부먹으로 나뉘는 메뉴입니다. 9위는 피자입니다. 약간 순위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. 날마다 야식 순위는 바뀌니까요. 피자도 종류가 많죠. 피자가 야식으로 조금 아쉬운 게 맥주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소주에는 궁합이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얇은 피자보다는 두툼하고 안에 고구마나 피자가 들어있는 게 맛있더라고요. 8위는 아구찜입니다. 아구찜은 흔한 게 시켜먹는 야식에 갑자기 땡기는 메뉴. 매콤한 게 술안주로 야식의 반가운 밤손님입니다. 가끔 콩나물만 가득하고 정작 아구살은 별로 없어서 화날 때가 있어요. 7위는 막창, 곱창 볶음입니다. 이 메뉴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맛들이면 자주 떠오르는 메뉴입니다. 볶음뿐만 아니라 전골도 인기 야식 메뉴입니다. 곱창 막창 볶는 모습이 환상적인데요. 마치 눈앞에서 볶아지는 느낌입니다. 6위는 순대입니다. 순대도 국밥, 볶음, 전골 등 그때그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. 대표적인 든든한 서민의 한 끼 식사인 순대국밥. 요즘 물가가 올라 한 끼 밥값도 많이 올라 아쉽네요. 5위는 닭볶음탕입니다. 닭볶음탕은 찜닭과 더불어 대부분 좋아하는 메뉴죠. 퍽퍽한 치킨과 달리 자글자글 국물과 함께 술안주로도 훌륭한 메뉴입니다. 4위는 라면입니다. 라면은 저렴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라 높은 순위로 올렸습니다. 한두 명이 비싼 야식 시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. 2위는 감자탕입니다. 국물과 고기가 어우러지는 술안주 야식으로 탑 중에 하나죠. 뼈다귀탕은 해장국으로도 좋잖아요. 식사 겸 술안주로 최상의 조합입니다. 1위는 치킨입니다. 야식 고르기 힘들 때 그냥 치킨이나 시켜라고 많이 하죠. 치킨도 여러 가지라 충분히 야식 1위 할 만한 하죠. 치킨에 맥주 강력한 궁합이 있어 더워지는 요즘 야식 1위에 올렸습니다. 야식 메뉴 고르다 보니 핵심 메뉴가 하나 빠졌네요. 바로 족발입니다. 순위 1위에도 올릴 수 있는 메뉴가 족발이죠. 퍽퍽살이 아닌 쫄깃함을 원할 때 족발이 답이겠죠. 오늘은 매운 족발이 땡기네요. 치킨과 족발, 야식 1위 메뉴로 골라봤습니다. 여러분의 야식 순위엔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야식 먹었으니까 달밤에 체조해야겠죠.
농담이고요. 먹을 때, 먹고, 운동할 땐 열심히. 인생에서 먹는 재미도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역시 운동보단 야식 생각이 더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.